단순히 과거의 거를 그대로 뭐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활용이 늘 가능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도 한국적인 이 전통이라 그럴까? 이거를 이제 놓치지 말자. 이게 아름지게 이제 목표거든요. 이 프로젝트는 좀 특이해서 이 두 건축가가 만났고 두 건축가도 상당히 그리고 이질적인 전공들을 하고 있는 이제 전은호 과거를 주로 다루고 김종규 선생님 현재 미래를 다루는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한옥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건축물이랑 어떻게 맞물려서 만드느냐 하는 게 주된 프로그램이었고요. 한옥에서는 몇 개의 채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집합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아름지기 사옥 같은 경우도 한옥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공간들이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중심적인 이 컨셉은 그 2층에 있는 마당이에요. 한옥과 양옥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마당인데요. 그러니까 일단 그 이런 겁니다. 이 건물을 다 배열하고 나서 빈 틈이 이 마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마당을 좀 먼저 계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건축이 어떤 마당의 선, 높이, 재료 모든 게 거기에 따라 결정을 했죠.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구조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메인 주요 재료로 사용을 하고 2층 부분에 그러니까 한옥과 마주보는 부분에는 그 나무라는 자연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옥과 조금은 가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3층 부분은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만 유리로 좀 경량화 해갖고 그 공간이 서로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. 그 마당에서 바라볼 때 경복궁의 광경이 상당히 중요하고요. 또 경복궁 담 1층에서 볼 때는 담이랑 어떻게 이 건물이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. 유럽적인 전통은 그 좋은 경치 안에다가 집을 지어요. 근데 좀 한국적인 전통에서 보면 그 경치를 바라보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. 그 맞은편에 이렇게 그 위치를 잡으면 그 좋은 경치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아름지기 사옥은 옷고름이다. 옷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왼팔과 오른팔은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그 끈을 가지고 묶으면 하나가 되잖아요. 전통과 현대, 또 건축과 도시, 뭐 개인과 시민사회, 뭐 이런 거를 묶는